다음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이 시장 후보들에게 지역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규제 해소와 물류, 교통 인프라 확충, 제조업 혁신 등 다양한 현안이 담겼는데요.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느 지역보다 경제계 피해가 컸던 인천. 어려운 가운데 송도바이오, 항공MRO, 수소에너지, 로봇산업 등 미래산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제는 여전합니다. 미래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공항과 항만 역시 지역과의 유기적인 결합에 아쉬운 면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위치에 받고 있는 각종 역차별이 많아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설 민선 8기 시정부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경제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 해소를 주문했습니다. 인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규제 해소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 대응이 기념합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 인천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도 필요합니다. 원도심의 노후 산업 공간이 개발되면서 산업 용지가 부족하고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도 필요합니다. 산업 용지 부족 해소를 위한 노후화된 산업 환경 개선과 산업 용지 공급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근로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에서 안산 구간 착공, 원도심 재생과 도시균형 발전, 인천대로 경인전철 지하화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인력지원 사업 확대, 제조업 디지털 전환, 뿌리산업, 소부장 산업 육성도 제안했습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장 후보들을 차례로 방문해 정책 제안집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